154번이죠. 153번이 아니라 154번 에피소드입니다. 국세청이에요. 반자동 국세청이라고 해야 되려나? 전자동은 아니고 반자동이에요. 자, 모든 거래는 네 가지 전제 조건을 지금 먼저 전제를 하고 코딩을 할 거예요. 모든 거래는 세금을 수반하고 판매자는 소득세, 구매자는 뭐 취득세, 부가세 뭐 등등이에요. 취득세 또는 부가세 등을 납부한다 라고 상정합니다. 뭐 이거 상식적으로 좀 말이 되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요게 우리가 우리 시스템이 제공하는 거죠. 판매자와 구매자는 거래 즉시 각자의 세금을 납부하는 거예요. 그죠? 전자납부가 되죠. 그러니까 전자납부하고 국세청은 또한 모든 거래의 참여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에는 국세청이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참여해서 자신의 목을 가져갑니다. 자신의 세금이 목이 세금이죠. 그리고 각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소득세 등의 세율 등의 세부적인 세율은 사람이 결정합니다. 사람. 이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니까 사람이 결정하니까 반자동이죠. 이게 사람이 아니라 머신러닝 모듈이 결정하면은 전자동 국세청이 되겠죠. 일단은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세율을 결정하는 것 외에 세율 결정을 제외한 나머지의 국세행정 프로세스를 다 우리가 코드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코드는 이제 우리가 GitHub에 154번으로 업로드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 여기 지금 실행되어 있는 코드는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그건 그러니까 뭐에 부동산 등기 예, 부동산 등기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쭉 위에 있는 코드 다 실행을 했고 해그럼 전망대를 사고 팔았죠. 그죠? 해그럼 전망대를 누구랑 사고 팔았나요? 토미하고 토미 김밥이랑 테슬라 사이에 사고 팔았죠. 그죠? 거기까지는 끝내고 그리고 그 거래 결과를 여기까지예요. 그 거래 결과를 밸런스 시트에 기록하는 것까지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밸런스 시트는 내용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세금이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택시에이션입니다. 거래에 참여한 두 사람의 세금을 조정하는 겁니다. 먼저 테슬라는 취득세를 납부한다 라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취득세를 납부를 하고 그리고 취득세율은 0.05 그러니까 5%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1억짜리 집을 샀으면 500만원을 세금을 낸다 라고 상정을 하는 겁니다. 요 세율을 결정을 누가 하느냐니까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사람. 저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이죠. 그래서 납부해야 될 세금 taxpayable이 됩니다. 그죠? 납부해야 될 세금을 taxpayable 회계 용어입니다. 이렇게 구성하면 되겠죠. tax versus tax rate에다가 우리 두 번째 거래 부동산 거래의 ABC amount를 곱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요 과정 볼까요? 그래서 taxpayable amount 하니까 얼마냐 하니까 750. 뒤에 0이 너무 많이 붙었네. 나중에 요거 좀 스케일을 조정해야겠습니다. 그래서 750만큼을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남은 것 지금 테슬라의 엔터티 밸런스 시트 잔액이 지금 얼마예요? 조금 많이 있을 겁니다. 왜 많이 있느냐 하니까 998만 5천 닙이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있는지 궁금하죠? 그 이유는 여기 있어. 보시다시피 테슬라 엔티티 BS를 구성하면서 이게 안 먹히네요. 이렇게 자, 이때 시말에서 돈을 엄청 넣어두었습니다. 제가 그죠? 지금 그래도 집을 사고 팔고 하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로부터 환경계부로부터 받았어요. 뭐 한국 돈 얼마를 주고 받았겠죠? 그것을 이렇게 구성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되어 있는 구성되어 있는 모듈도 있습니다. 어떤 모듈이냐니까 여기서 이제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라고 하는 유저도 만들었고. 그죠? 사우스 코리아라고 부를까요? 코리아라고 부를까요? 사우스 코리아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사우스 코리아의 밸런스 시트, 국가 재무제표입니다. 국가 재무제표로 구성을 했고 국가 밸런스 시트, 국가 대차 대조표죠. 그래서 밸런스 시트인데 그냥 밸런스 시트와 좀 다르게 가버먼트 밸런스 시트를 하나 따로 만들었어요. 요거는 뭐 딱히 다른 건 없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갭 밸런스 시트 있잖아요. 그거랑 모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얘는 인베드가 아니고 그냥 맵을 했습니다. 우리가 밸런스 시트에는 어떻게 했나요? 어이, 어이, 안 되고. 밸런스 시트에서 T1, T2 항목하고 지금 여기 있는 이 T1, T2 항목의 데이터 타입을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밸런스 시트의 경우에는 인베드를 넣었어요. 그래서 조작하는 메커니즘이 두 개 좀 다릅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니까 어떤 게 더 적합한지 한번 알아보려고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적합한 걸 우리가 쓸 겁니다. 요걸 밑으로 좀 내려놓을까요? 아, 그렇죠. 요 제목들 보이게. 자, 그렇게 구성을 했고, 무슨 말 하려고 했나요, 제가? 아, 돈이 왜 그렇게 많아졌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요렇게 위에 지금 어딘가요? 얘는 SMBA 코드가 아니라 트랜잭션 쭉 쭉 보이전 왜 SMB에서 제가 엉뚱한 파일을 열어뒀습니다. 죄송합니다. 엉뚱한 파일을 너무 많이 열어뒀으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막 헷갈리고 있군요. 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죠? 테스트 택시에이션. 지금 파일이 어딘지 말씀드려야 되겠군요. 보시면 택시에이션에 테스트 택시에이션이라고 하는 파일 보이죠? 요 파일입니다. 요게 우리 지금 보고 있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했느냐 하니까 쭉 내려와서 더 내려올까요? 더. 해그룹 정망대에서 purchase tax payable 계산했고 그다음에 residual amount를 구성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금을 납부할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자기 자신의 계좌로 보내줘야겠죠. 테슬라가. 그죠? 그게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엔 T1이죠. T1 new T1 테슬라니까 테슬라 밸런스 시트는 T1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리아 BTS는 T1을 쓰지 않아요. T1은 T1인데 요런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좀 전에 말씀드렸던 데이터 타입. 그죠? 그리고 두 개의 밸런스 시트의 밸런스 시트와 가버먼트 밸런스 시트의 T1, T2, T3 데이터 타입이 서로 다르다는 거.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딩하실 때. 자, 그래서 레지듀얼 어마운트를 구성을 하는 부분. 지금 테슬라 헌트 트립 BST1에서는 이만큼 있어요. 그죠? 여기서 레지듀얼 어마운트 구성 찾아내고 그렇죠? 이만큼입니다. 그죠? 이만큼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이 금액을 넣어서 T1을 새로 하나 만들죠. T1 만들고 이 T1을 넣는 겁니다. Put embedded에서 넣어요. 그죠? 이전에 있던 것은 날아가 버리고 이전에 있던 거는 어디 있나요? 이전에 있던 거 안 보이네. 그냥 불러볼까요? 여기서 테슬라 B1의 T1S, BS의 T1S 이게 이전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형태, 이 형태 그죠? 이 값을 이 값으로 바꿔줄 겁니다. 그죠?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금액으로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 부분입니다. 테슬라 엔터 TPS에서 코드를 보시면 이런 코드예요. 그죠? 다 보이시죠? 그래서 업데이트했습니다. 해서 이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인풋과 아웃풋도 달라졌습니다. 인풋과 아웃풋이 카트에 보니까 테슬라가 테슬라에게 보낸 돈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한국의 국세청은 어떻게 되느냐? 한국의 국세청은 요 텍스 페이업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데이터 타입이 보시다시피 그냥 맵입니다. 얘는 이 위에 있는 얘는 T1이에요. 그렇죠? 얘는 그냥 맵입니다. 다르겠습니다. 어떤 게 더 나을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new T1 KTS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KTS에 KTS는 Korean Tax Service의 약자예요. 한국 국세청입니다. 한국 국세청의 요 장부 하니까 이렇게 장부 테슬라로부터 받은 금액이 딱 표시가 되죠. 누가 줬느냐니까 얘가 테슬라이고 받은 쪽이 누구예요? 한국 국세청입니다. 한국 국세청이 이 돈을 쓰기 위해서는 아웃풋에 반드시 한국 국세청이 표시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토미도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토미는 인컴 텍스를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득세죠. 그러니까 소득세를 내는데 소득세 계산을 이렇게 하는 걸 잠정적으로 계산하고 상징하죠. 첫째, 부동산 거래의 세율. 세율은 30%인데 그냥 판매 가격이 30%가 아니라 장부 가격과 판매 가격 사이의 차이의 30%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그룹 전망대 우리 만들었잖아요. 해그룹 전망대 보시면은
북밸류가 1.4 곱하기 4니까 14,000이고 마켓밸류가 15,000이에요. 그러니까 장부 가격이 14,000인 것을 시장 가격 15,000에 판매했습니다. 그러면 이익이 얼마가 남았나요? 1,000만큼 남았죠. 1,000입. 1,000입의 30%를 세율로 낸다고 상정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Real Estate Tax Rate 넣어서 0.3이고 그래서 Profit from Sales는 시장 가격 마이너스 장부 가격에서 이만큼, 1,000만큼 나왔죠? 텍스는 30%니까 그 중에 30% 3이 곱하기 2 그러니까 300이죠. 그죠? 그럼 나 레지듀얼 어마운트는 어떻게 되나요? 토미의 레지듀얼 어마운트는 지금의 토미의 장부 가격, 토미의 장부에 있는 기환이 얼마나 있나요? 요만큼 있죠? 요만큼 있는데 여기서 세금 우리가 납부하는 것만큼 빼겠단 말이에요. 그죠? 그 빼는 것이 요겁니다. New에서 amount residual T1 Tommy residual amount tax payable 빼고 남은 금액이죠. 남은 금액 구성하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그대로 put embed 해서 넣으면 끝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결과 이렇게 나왔죠. 그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T1 계산되고 그리고 마찬가지 또한 한국 국세청이 토미로부터 세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테슬라뿐 아니라. 그래서 한국 국세청 taxpayable 해서 세금 받을 금액 계산하고 요만큼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지금 두 개로 만드는 겁니다. 위에 있는 얘는 누구예요? 얘는 테슬라로부터 받은 세금이고 얘는 누구죠? 얘는 저 토미 김밥으로부터 받은 부동산을 판매한 그죠? 부동산을 판매한 토미 김밥으로부터 소득세를 받은 것이고 얘는 테슬라로부터 취득세를 받은 거죠. 그죠? 이 두 가지 항목을 넣어서 새로 KTS의 BS를 구성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성이 됐죠. 그죠? 지금 한국 국세청에 들어가 있는 잔고는 이렇게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지급했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표준화폐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국세청을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국세청을 우리가 구성을 했어요. 반자동입니다, 이미. 거래가 발생하는 즉시 세금이 납부가 되고, 실시간이죠. 실시간으로 납부가 되고, 그리고 연말에는 정산하는 걸로 하죠. 그래서 연말 정산, 연말에 주기적으로 정산 과정을 통해서 세금을 지나치게 납부한 사람은 환급받고 또는 모자라게 납부한 사람들은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는 추가 납부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도록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죠. 자, 이 정도 코드면은 자 표준은행의 익스텐션 세 번째 익스텐션으로 들어가 있는 게 국세청 모듈입니다. 그리고 국세청 모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은 통계청이라든가 중소기업청이라든가 뭐 중소기업청이 지금은 중소벤처기업 뭐 분가 이렇게 바뀌었죠. 그런 여러 가지 정부 기관들이 다 이와 같은 시스템으로 구성되면은 훨씬 더 시스템이 단단하게 동작하겠죠. 이어지는 에피소드에서 실제 이와 같은 메커니즘이 이번에는 중소기업 이름도 너무 어렵네. 과거의 중소기업청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